자, 첫 번째 이슈로는 우리 코스피를 조금 더 자세하게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동안 3000선, 3000에서 3200선 사이 박스권에서 움직임을 이어가다가 오늘은 또 3000선 이탈을 해버려서 앞으로 이대로 3000선 이탈한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인지 전문가들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것 같아요. 2분기에도 흘러내릴 거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서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에서 흘러내리는 건 크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다시 한번 힘을 모으고 저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어디까지 대략 3,400포인트를 넘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3,400이요? 네. 제가 연초에 그 이야기를 한번 해드렸는데 코스피가 최근에 좋지 않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월봉이죠. 월 단위별로 보면 올 1월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58%나 올라갔고 그리고 2월에도 1.23%나 올라갔어요. 지금 흐름 자체가 코스피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너무 잘 갔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지금 움직임이 더디다. 그것을 우리가 나쁘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와 함께 어제 이야기가 나왔던 2분기에 더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전망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재점화되었다라고 하는 것과 네. 인플레이션에 따른 채권금리 상승인데 냉정하게 바라보면 이 두 가지 이슈는 매일매일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특히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2018년부터 거의 일주일에 한 번은 나왔고요. 채권금리 상승이라고 하는 해당 변수도 지금 한 달 넘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악재예요. 특별한 악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상황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특정 순간이 되면 마무리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미국과 무역 분쟁,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이틀 만에 끝이 날 건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무역 수지 기준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매일 거의 1조 수준의 무역 수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당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이 이어지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라고 하는 한 거대한 시장을 놓칠 수가 없죠. 결국에는 수출 주도형 국가가 15억 이상의 인구를 자랑하는 이 내수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이 재편성될 때까지는 지금 이슈는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봐요. 그게 10년이 될지 15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해당 변수가 시장에 드문드문 이슈로 악재로 작용할지언정 급격한 지수의 하락을 불러일으키기는 힘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것도 다르게 표현하면 사실 그렇죠.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으로 실물 경제가 매우 좋지 않았는데 증시는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실물 경제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통화정책이에요. 필연적으로 경기가 회복되는 상황에서는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크게 걱정스러워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건 불확실성입니다. 특히 금리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금리 상승을 하는 그 순간부터 더 이상 불확실성이 아닌 확실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참고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선 금융주를 좀 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KB금융 지금 5만 원 정도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 금리 인상이 앞으로 이어진다라는 가정 아래 주가는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당연히 있겠죠. 그와 함께 신한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KB금융 특히 KB국민은행에 비해 비이자 부분에서의 수익이 더 높다라는 점 토대로 포트폴리오의 다변화가 조금 더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토대로 저는 개인적으로 KB금융보다 신한지주가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신한지주 같은 경우 보유하고 있으신 분이라면 37,500원까지는 무난하게 보십시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대략 4만 원까지도 목표 가격으로 제시해 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홀딩하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뭐 지금은 좀 부진하긴 하지만 그래도 3,400포인트까지 열려있다라고 하셨는데 어느 세월에 거기까지 갈까요? 올 연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최근 10년 동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월 평균 0.3%씩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확대를 하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 2.37%씩 올라갔고 그 사이 어딘가에서 측정을 했을 때 3,420포인트라고 하는 결과가 저는 나왔습니다. 연말이에요. 아직까지 갈 길을 많이 멀다 하더라도 지난해 10월과 11월 코스피가 월 기준 10% 이상 올라갔습니다. 한번 점프하는 지수 자체가 크게 올라가는 순간이 분명히 올 거라고 봐요. 그때부터 그게 걱정하지 마시고 시장 잘 갈 거라고 보여지니까
지금의 조정에 너무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이슈로 가보도록 할게요. 경기 민감주가 간밤 뉴욕 증시에서 흔들렸습니다. 아무래도 또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3차 대유행 우려가 커지면서인데요. 경기 민감주 한동안에 우리 다시 경기 민감주를 봐야 된다라고 약간 여론이 이쪽으로 쓸렸잖아요. 근데 네. 다시 또 간밤에 흔들리면서 앞으로는 어떻게 또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지 궁금하거든요. 하루 흔들렸지 않습니까? 예. 그걸 가지고 우리가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코로나19 3차 유행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이건 단순하게 감염자 수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백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감염자 수가 늘어났다라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렇게 하면 백신이 사실상 크게 효과가 없다라는 것인데 시간을 두고 우리가 본다면 평균적으로 감염자 수는 결국에는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물 경제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것이고 금융 경제 또한 결국에는 회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제 나왔던 해당 이슈가 오래 갈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경기 민감주, 경기와 함께 움직이는 종목들은 그래도 지금 시점에서 보는 게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S-OIL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S-OIL이 어제 국제유가가 하락함에 따라 이야기가 나왔죠. 오늘 2.24%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동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실물 경제의 회복에 따른 국제유가의 회복은 결국에는 정제 마진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S-OIL의 실적 개선으로 무난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난해 정말 안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의 흐름을 하나의 기저효과로 삼고 대응을 한다면 S-OIL은 오히려 지금처럼 이평선 기준으로 62평선을 밟고 있는 지금 구간에서 반등하는 흐름은 무난하게 나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본다면 역시 삼성전자를 한번 정도는 보는 게 좋겠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가 그래도 시장 대비 많이 빠진 건 아닙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81,000원대 정도에서는 계속해서 지지하는 움직임 나오니까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매수의 관점으로 다가가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기 민감주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해석 빨간 이슈들은 희망투자연구소 이청원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